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특강 시간입니다. 서버 처음부터 구성하겠는데, 혹시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시고, 서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MCPI를 혹시 서버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서버 제가 저번 시간에 서버를 이미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서버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다르게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시간에 한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구성해야 하는 건데요. 저 명령어는 이쪽에서 참고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파일은 총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파일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미 파일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운받으실 건 없고요. 혹시 32비트 환경이신 분들은 여기서 새로 다운받아주세요. 제가 64비트 환경만 파일을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git scm이 64비트 버전입니다. 혹시 64비트라서 안 깔리시는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윈도우즈 누르면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호환성 있는 git scm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필요한 파일은 요것과 이것, 요거, 그리고 요네 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git을 먼저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git을 설치할 때는 이제 그냥 다음 눌러서 그냥 쭉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걸 설치를 진행할 때는 지금 보시면 한글 경로가 껴 있잖아요. 이렇게 한글 경로가 껴 있게 되면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 드라이브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전 테스트라고 서버를 테스트라고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세 가지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블루박스 빌드 툴즈랑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주스까지 가져오신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빈 공간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git bash here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요 내용을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jar build tools dot jar rsv 1.9.4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거의 저의 경우도 한 10분, 20분 정도 진행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실행이 끝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떠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 경로에서 하거나 그러면 이런 문구가 안뜰 수도 있는데, 이 문구가 안 뜨면은 제대로 컴파일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파일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다 끝나게 되면은 요거밖에 없던 파일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라즈베리 주스가 없어서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스피곳에 제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잘 몰라가지고 1.9.4를 한번 쳐볼게요. 이쪽에서 1.9.4를 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네, 요거 요 서버를 요거예요.
요거를 한번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왜 똑같은 게또 있죠? 네, 방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방금. 네, 이걸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나 봐요. 있네요, 여기.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블루폭스 컴바인 스피곳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의 편집을 보시면은 저 밑에 있는 이 파일을 이용을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블루폭스 컴바인 스피곳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게 이용 약관에 먼저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번을 눌러서 리드미를 먼저 읽고 동의를 한 다음에 선택은 1번, 스피곳 1번으로 해서 실행을 해주면은 이제 맵이 없기 때문에 맵부터 먼저 생성을 합니다. 쭉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는 또 라즈베리 주스를 또 설치를 해야겠죠. 아까 라즈베리 주스 이거를 가져다가 스피건 말고 여기 플러그인즈라고 있어요. 플러그인즈 여기다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서버가 이제 실행이 됐는데 다시 한번 실행시켜줄게요. 라즈베리 주스가 혹시 실행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블루폭스 컴바인으로 이제 1번 눌러주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동의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동의는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두번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된걸 확인했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주시고요. 멀티플레이. 네, 지금 서버가 아직 안 열린 것 같은데. 네, 서버가 열렸고요. 접속을 합니다. 그럼 일단 서버는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라즈베리 주스가 지금 연결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그냥 일단 쳐보세요. idle.exe 이건 이제 뒤쪽에 다른 강의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뒤쪽 강의에서 일단은 의미를 몰라도 그냥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버튼에서 idle.exe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서 from mcpi.mineCraft import mineCraft 오타가 났어요. 마인크래프트를 해주시고 여기서 마인크래프트.mc create를 실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일단 접속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쉘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 지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에러가 나면은 잘 설치가 안 됐다는 뜻이니까 설치를 다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뭐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채팅창에 뜨게 됩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헬로 마인크래프트라고 뜨고 있어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T 버튼 눌러보시면 뜰 수도 있거든요. T 버튼, T가 채팅창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스피고 서버와 라즈베리 주스까지 다 설치가 잘 됐고 MCPI로 연결까지 다된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서버를 한번 같이 작성을 봤는데 여러분들 서버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일단 마인크래프트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